아니 뭐 이제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이제 정관 정인 이렇게 있으니까 관인 상생이 잘 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운도 잘 이렇게 관으로 잘 흘렀으니까 직장 생활을 잘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재생관도 되니까 여기서도 관인 현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겠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인이 정확하게 뒤에까지 있으니까 이제 잘 가고 이분 보면 인옷을 화국이 쫙 돼 있죠. 화국이 있으니까 이게 전부 인수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 운이 좋았다라고 보죠. 그래서 윗사람들이 잘 끌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뭐, 들어갔고. 아, 윗사람 때문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 원래 제일 좋은 게 인수예요. 사주에서는 인수가 최고 좋아요. 인수가 강하면 부동산도 선조한테 받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윗사람 운도 좋고 그러니까 참 인수가 좋은 건데 그럼 뭐 좋네요. 그래도 늦게까지 재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네. 저기 원국에 제가 지금 굉장히 약하잖아요. 여기서는 약하죠. 그죠? 그래서 배우자분은 없던가? 배우자분? 일단 배우자분은 조금 나빠야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예. 아니 딴 것보다도 나보다 먼저 앞선 요 무토가 배우자를 뺏어가잖아. 예, 빼앗기는 명이라고 보셔야지. 재혼까지는 안 갔는데. 예. 그냥 혼자 사세요? 아니면 따로 사셔? 뭐 다시 있고 다. 예. 장가는 좀 일찍 갔어요. 예? 장가는 일찍 갔겠지. 예? 예. 아니 이게 합이니까 이제 여기서 갔을 수도 있죠. 여기서. 진에서 그죠? 진술충 하니까 여길 건드렸고요. 또 진중의 개수가 나오니까 무게합 이렇게 했겠죠? 문제는 여기쯤에서 조금 하나 뭐가 없었을까요? 없어요. 바람 피고 하는 아, 그런 건 아니고. 충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처가. 예. 굉장히 사고 문제예요. 아. 처가. 그렇겠네. 한번 이렇게 보시죠. 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분은 처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얘가 보면, 얘가 좀 이상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기토, 여기도 남자, 여기까지도 남자죠. 인중부토까지. 그러니까 조금 좀. 활동성도 있고. 그죠? 이게 암합이잖아요. 전부가. 명암합이잖아. 원래 이 명암합이요. 이게 명암합이라는 게. 이게 명암합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통도주예요. 정통도주. 정을 통해서 도주하는 게 명암합에서 잘 나오는데요. 요거는 천간에 있고요. 요건 지지에 있는 거죠. 천간과 지지가 합하는 걸 명암합이라 그래요. 개수가 그죠? 술중에 무토랑 또 인중에 무토랑 이렇게 합치 무게합을 하잖아요. 요게 명암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드러나진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뭐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거나 뭐 그런 정도 될 거지 않을까 그렇게 보죠. 그래도 화가 되니까. 예. 목에 합이 화가 되죠. 화가 예. 화니까 좀 낫지. 예. 예. 자기한테 이제 마누라가. 그렇지. 어, 어. 화가 되니까 낫지. 잘못 때문에. 예, 그렇지. 그렇죠. 아무튼. 목에 화니까. 예.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좋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를 한번, 그러니까 처가 같이 살고는 계시는데, 예? 네. 처로 해서 뭐 고통을 집도, 많이 겪었다고 봐야 되겠네. 집도 며칠 말아먹고. 처 때문에. 그렇지. 아유, 참. 걱정스러운 분이네, 처가. 여기서 이혼하지 않았어요? 서류상이라도? 서류상으로요? 예. 네, 그 전에, 여기서? 30대쯤에. 아이고야. 그렇게 그 30대에 그랬어? 예. 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 들어온 거죠 이분한테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있으면은 돈도 많이 날리고요. 그죠? 돈도 많이 날리죠. 나가 바깥에 보이니까 돈도 날리고 초도 날리는 사주인데 원래 이제 다 금이 가죠. 네. 자식들 때문에 안 된 거지. 네. 자식 그 자식이 잘 되지 않았어요? 자식은? 자식들은 뭐 그냥 그런 대로 아직까지. 예. 아직 잘 될 때가 안 됐나? 예. 혹시. 아니, 여기 갑인이 뚜렷하게 자식궁에 있잖아요. 예. 자식이 자식궁에 뚜렷하게 있고, 뭐, 속칭 바지적으로 입고 있어요. 보냈고, 예. 예.
예, 잘 될 겁니다, 자식이. 처복이 참 없죠, 이 사람은. 그렇죠. 제가 튕겨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 그럼 어머님이라든가 이 부모님은 또 상당히 잘하실 거 아니야, 이분이. 그죠? 그럼 이게 잘하는 게 마누라가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인수가 많잖아요. 예?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집에 가는 걸 무진장 싫어합니다. 왜냐면 다 그 뭐 전부 이렇게 쫙, 아 진짜 그 진짜 저 내가 보면 내가 딱 보면 진짜 우리나라의 시집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저는 정확히 그렇게 이제 인수를 깔면은 네. 자기 형제들한테 도움돼. 그렇죠. 네. 제하고의 저가 틀려요. 예. 네. 아주 그건 뭐 나와 있어 진짜. 보죠. 아유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왜 근데 애를 낳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게 참 잘못된 것 같아. 4니까 좌우측이니까 8살. 그러면 여기서 1이 여기니까 곤궁경사죠, 이분은. 그러면 직장인이죠? 성실한 직장인, 그죠? 곤궁경사니까 성실한 직장인이고. 나름대로 매우 강하겠죠, 오왕이니까. 자기 궁의 오왕이고. 여자궁은 처 때문에 뭐 고생을 한다고 봐도 되고, 처 때문에 눈물 흘린다고 봐도 되고, 그죠? 처가 또 요 일을 좋아한다고 보셔도 되죠. 처궁의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일, 계묘. 해묘미, 인호술, 묘. 이분도 여기가 원래 도화살이 하나 있는데, 저걸로 봤을 때. 이분도 조금, 뭐, 잘생겼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이분 잘생겼죠? 아니, 초장에 도화살이 있어. 여기서 봤을 때, 요걸로 봤을 때 요게 도화예요. 요가,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도화를 핀다, 뭐,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좀 잘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게 요게 도화면 요것도 도화예요. 같이 보셔야 돼. 그럼 요게 처가 도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 묘하게 그렇게 가요. 이니까 여기 암이고 묘유충 여기 파고 돈은 좀 날리셨겠죠. 그죠? 여기 돈궁에 파가 있으니까 돈은 좀 날렸고 여기 보면 처궁에 보면 일칠이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뭐 돈을 좀 쓴다든가 그래서 돈으로 눈물을 흘렸다든가, 그죠? 네. 또 처가 말을 잘한다든가, 그죠? 뭐 하여간 그런 게 있겠죠. 네. 처가 조금 이제 뭐랄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어울리는데, 예. 네. 사람들에 꼬셔가지고 돈 뺏는 게 아니라 주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오면은 그냥 싸죠. 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참. 그리고 인기는 좋죠. 그렇죠. 인기는 좋죠. 77대충이네요. 그럼 이분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돈이라든가 돈으로 인한 구설도 생기고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마누라를 사랑을 안 해 주시나? 네? 마누라 사랑을 안 해 주시나? 식수궁이 다 깨졌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아할 일이 없지. 예. 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 여자분은 상당히 소외되고 살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전체 중에서 나는 소외되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뭐 부동산은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그죠? 돈은 좀 깨먹었고. 뭐, 이분이 장사를 했으면 깨먹겠죠. 뭐, 그지? 장사를 한 게 아니니까. 그죠? 쭉 살아야만 되시는 분인 것 같고 한번 볼까요? 묘잖아. 뭐 이분이 요때쯤 왜 좀 약했을까? 어려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아마 고생들 좀 했을 게 시골에서. 아 시골에 살았으니까 16에서 20도 약간 했고 58이니까 21세부터 25세.
혹시 여기서 결혼했나요? 26, 30? 여기서 결혼했겠죠. 예. 연애 결혼한 것 같은데? 예, 연애 결혼. 이거 딱 이상하게요. 천간 합의 있으면 무조건 연애 결혼합니다. 희한하게 천간 합의면. 현대차에서 만나요. 아, 그렇구나. 사내 결혼.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겠는데. 그죠? 31에서 35에 돈이 일단 좀 나갔을 것 같고요. 결혼하자마자. 네. 아, 그러니까 30대에 이게 그 얘기구나. 네. 30대 이혼 뭐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걸 한번 개수 입장에서 보시면요. 개수 입장이 이게 여자잖아요. 처잖아요. 이 입장에서 보면 이 사주에서 관도 많지만 재가 많은 거예요. 재다가 많자. 재다 사주잖아요. 인호술이 화로 딱 변하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재가 많으면, 이 재다가 많으면 이게 편재사주잖아요. 편재가 정도 많고요. 정 많고요. 팔랑귀고요. 팔랑귀예요, 팔랑귀. 이게 진짜 그래. 네, 그냥 혹하고 빠지고. 그리고 정도 많아요, 이게. 정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요. 이게 이런다니까. 그렇죠. 막 퍼주는 거지. 한마디로 퍼주는 거지. 이 처가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참 남자는 골치 아프지, 솔직히. 41에서 45. 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 50, 46에서 뭐가 조금 많이 좀. 여기서 뭔 일이 혹시 없었을까요? 육암, 구파. 뭐 혹시 회사에 관련된 일은 크게? 뭐 혹시 뭐 회사에서 미리 무슨 저 퇴직금 같은 거 빼서 정산하고 그런 일 혹시 없었을까요? 하여튼 뭐. 네. 아, 자식들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돈이 이게 지금 직장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을 미리 뺐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에이고, 참. 예. 네. 55고? 여긴 그래도 좀 편안하네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만 딱 지나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분이 56이니까, 47이니까 뭐, 그런대로 뭐 자기가 하는 일도 괜찮고, 여기가 간궁이잖아요. 네. 아니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예? 네. 네? 이렇게. 그렇죠. 느끼죠.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무술년이면 이제 본인이 무토가 무술인데 또 복음인데다가 그죠? 요 무에서 보면 요게 저기로도 묘지에 들어가잖아요. 내 몸이 묘지에 들어가니까 조금 건강이 조금 어떨까 싶은 거죠. 그 식상인 경금으로 보면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데 혹시나 한번 조금 더 가볼까요? 예. 예? 요것도 보려면 이건 또 집어 넣어봐야 알지. 예? 어떻게 이걸 그냥 넣을까요? 아니면 예. 이대로 한번 넣어보지 뭐. 어디 생년월일 아시죠? 예. 1963년 5월 4일. 시간은 아 신은 인시니까. 아, 뭐, 한 5시, 4시? 4시 정도 보면 되겠네. 남자. 그렇죠. 이렇게 나왔네요. 잠깐만. 구성반을 보면, 1, 4, 2네, 2. 1, 4, 2, 2, 6이네. 이렇게 놓고, 1, 4, 2, 6이에요. 그죠? 1, 4, 2, 6. 그죠?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만큼만 지우고, 한번 좀 보죠. 이 무술, 진술충, 팥살. 이때는 일이잖아. 손공룡, 살바 그렇고. 그 다음에 계묘. 일이면 암, 물충, 팥살. 아이고, 뭐. 처궁이, 그죠? 더 나아질 게 크게 없죠? 그죠? 또 안검살이 딱 들어오니까 돈이나 갖다 안 버리면 다행이죠, 또. 그 막판에도. 그잖아. 참, 이분은 역시 뭐 열심히 일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죠? 참 이분은 참 고생이 많네, 삶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새롭게, 예. 네. 직장 다니면서 주말이면 내려가서 농사일도. 아, 나랑 똑같네. 쉬는 날 없어. 그렇죠. 나랑 똑같네, 그죠? 또 역시 여전히 여기는 조금 비어 있죠, 그죠? 쓱쓱은 좀 비어있고, 77대충, 아까 77대충 썼지? 맞다, 77대충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66대충이네.
그죠? 역시 계속 활동하고 사셔야죠. 이분 계속 활동하고 사셔야 되고 여기가 60일에서 65세 66에서 70 아니 70세 70에서 아 70일에서 75세 이상 안 갈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아프네요. 그죠? 팥살, 오왕살, 안검살, 그죠? 조금씩 아파요. 70, 75, 76, 80, 81, 85. 이 안검살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